잘 보이시나요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서영입니다. 와, 진짜 이거 진짜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제 채널에서 인사를 드리네요. 놀랍게도 아무 영상도 올리지 않았는데 뭐 올려봤자 저 옛날에 막 밴드 했었을 때 막 그런 푸릇푸릇한 영상들인데 이 채널에 무려 1,500명 가량의 구독자님들이 계셔서 제가 가끔 계정을 확인할 때마다 진짜로 깜짝 놀랐었거든요. 여러분 다 어디에 계시나요? 혹시 아직도 이 채널에 올라오는 소식을 뭔가 기다려주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반갑다고 하이파이브를 건네고 싶습니다. 아마 제 개인 SNS라던가 어딘가에서 또 접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주로 인사를 드렸던 팀에서 나와서 얼마 전 퇴사를 했습니다. 참 실감이 좀 나지 않고 그 퇴사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무겁게 좀 느껴지기는 해요. 사실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것도 아무런 계획과 뭐 생각 없이 그냥 한번 어떤 본능에 의존해서 한번 그냥 이렇게 인사를 드려봤습니다. 그래도 제 채널에 이렇게 계신 우리 한 1,500명 가량의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뭔가 제 채널을 통해서 기대하고 계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어쩌면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저다운 모습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또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제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와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은 기회가 된다면 또 전할 수 있을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요. 그것보다는 이제 과거의 일은 뒤로 하고 또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하는 게 인간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. 사실은 뭔가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그러더라고요. 시원섭섭하지 않아? 근데 사실은 시원하지도 않고 섭섭하지도 않은 참 어려운 마음의 경계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. 조금 하나 확실한 것 하나는 생각보다도 더 좀 뭐랄까요? 단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이제 미래의 페이지가 남아있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설렌 일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. 그래서 막 요새는 이제 막 검은 그 어둠 속에 나 혼자 덩그러니 이렇게 툭 떨구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악몽을 또 꾸기도 합니다. 아무튼간 쉽지는 않은데 잘 이제 털고 또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 같아요. 앞머리도 잘랐는데 아휴 괜찮나요? 앞으로는 아무튼 조금 더 다양한 모습으로 좀 인사드리고 싶고요. 여러분들 저 서영을 통해서 어떤 콘텐츠를 접하고 싶으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 저는 정말 이 채널을 이렇게 구독해주고 계신 여러분들을 저희 VIP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콘텐츠들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빌드업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종종 제가 불시에 찾아와서 인사를 전할게요. 여러분 모두 늘 건강 챙기시고 따뜻하고 편안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면서 저랑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.